술에 취해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에 차 안에서 잠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죠. 이런 차량들만 노려서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사람이 붙잡혔습니다.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깊은 밤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을 살피며 지나갑니다. 잠시 뒤 다시 나타난 남자는 서 있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스마트폰과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. 차 문은 열려 있었고 차 주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. 승용차를 털었던 46살 김모 씨. 차 주변을 한참 기웃거리다 슬그머니 차 문을 열고 물건을 훔쳐 달아납니다. 뭐 각각 저기 종류가 비슷하죠. 잠을 자려고 잔 건 아니었어요. 대리운전 기사가 한 10분 정도 금방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. 피의자는 유흥가와 식당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.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중에서도 주로 사람이 있는 차를 노렸습니다. 이런 수법으로 5달 동안 훔친 금품이 6천여만 원어치나 됩니다. 김 씨는 술 취한 것처럼 꾸며 잠복해 있던 경찰관 차를 털려다 검거됐습니다. 차에서 대리기사를 부르놓고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음식점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다음에 대리기사를 만나서 함께 차량으로 가든지. 차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데 잠들 것 같으면 문을 잠가두고 기다리는 게 바람직합니다. SBS 화강윤입니다.